반갑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아, 우리 재윤짱 100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재윤이 오늘도 왔구나. 출석률이 어마어마한데? 아이고, 낮방하고 어제 좀 일찍 껐었죠? 네. 쉬길 잘했다. 쉬길 잘했어요. 알파 담배 피고 있음. 아우, 나 배고파. 인사 올립니다. 뭐 시킬까요? 삼촌 하이. 행운이 어서와. 100개. 너 왜 나한테 자꾸 삼촌이라 그래? 나한테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는 중학교 3학년? 그 정도 아닌가? 20대가 삼촌이야? 삼촌이면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님? 20대니까 딱 20살 정도 차이. 아니, 엄마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좀 삼촌 아니야? 엄마의 동생. 엄마랑 보통 나이대가 그러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 먹방함? 오늘 먹방? 뭘로? 뭘로? 아, 반갑습니다. 먹방 해야죠 오늘. 아, 조금 그래도 자니까 골반 아팠던 게 사라졌어요. 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쉬고 내일 모레 쉬고. 밥 뭐 시킬까요, 형님? 밥? 예. 밥은 순살 닭도리탕 괜찮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순살 닭도리탕. 한식 먹어야지. 주먹밥 안 먹어. 리뷰. 그러면 사이다로 할까요? 어.
아 근데 날씨가 오늘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낮에 비가 완전 그쳤던데 인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완전히 비 아예 안 쉬고 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낮에 날씨가 좋더라고 심지어 인천은 한 3시 4시쯤 비가 다 그쳤었어요. 나갈까 바이크 타러 나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집에서 쉬는 게 낫겠더라고. 체력이 안 받쳐줘. 요즘 너무 피곤하게 있었어갖고 오늘 우리 집에서 봤던 청라 날씨 2시쯤 내가 찍은 건데 그냥 카메라 좋네요. 폴드4 카메라 좋지. 휴대폰으로 찍지 뭘로 찍어요? 수박밥 거꾸로 된 거 먹었는데 이런 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거꾸로 된 수박밥. 그러니까 위에가 초록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인데 이것도 약간 혼종인 것 같아. 초록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끝에 부분. 난 이거 먹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번에 아까 낮에 먹방했던 맥도날드 그 신제품 대파 버거처럼 기존에 먹던 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느낌의 제품인 것 같아. 아 진짜 별로였어요. 맛없더라. 방음이요. 저는 항상 이사 갈 때마다 벽을 두드려봐요. 시멘트 벽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약간 합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안이 울리는 그런 벽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설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이사 가려고 치면은 그 집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어디쯤에서 노래를 하고 어디쯤에서 방송을 해야 소리가 안 새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다른 집에 노래 안 들려요. 거기다가 내 세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와, 왜 이렇게 렉이 걸리냐? 마우스가 막 끊기네. 와, 윈도우 캡처가 이게 엄청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나? 프리차 캡처가 그런 거 같아. 심각하네. 이렇게 놔두면 엄청 렉이 아예 없는데. 좀 바꿀까? 저기 있는 걸로? OBS로요? 어. 근데 그렇게 하면 형 그거 창 조절하는 걸 못 쓰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와, 프리샷 진짜 너무하다. 심각하다, 심각해. 방송 설정을 좀 바꿔볼까? 되게 무겁네, 프리샷이. 사라졌다. 렉이 좀 사라졌구만. 이제 괜찮네. 됐어. 와, 인터넷 속도 실화? 극혐인데? 어, 됐다. 오, 부드럽다. 프리샷 자체 그 가속도 그걸 옵션을 끄니까 잘 나오네.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구만. 어, 근데 뭐 하려고 했지 방금. 내가 이거 왜 하려고 그랬지? 방금 뭐 하려고 그랬더라? 아, 맞아. 직구조. 어. 직구조 보여주려다가. 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약간, 엘베가, 엘베가, 여기, 이렇게, 엘베가 이렇게 있고, 집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음. 내가 지금 노래하는 공간은 바로 여기. 여기서 노래를 해요. 여기서 방송을 하고. 거기가 아닌데요. 닥치세요. 그럼 여기다가 소리를 지르면 벽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효과니까 여기 잘 안 들어가겠죠, 소리가. 예. 안방은 여기. 예. 형이 보고 있는. 닥치세요. 닥치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자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아, 배고파. 금방 올 겁니다. 30분 남았어요. 빌라는 방음이 진짜 안 되죠. 빌라에서 사는 BJ들 보면 항상 주민신고 들어와요. 저도 빌라에 살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마전지구에 있는 하은빌라라고 완전 외진 썩다리 그런 느낌의 동네 신축 빌라였는데 매일같이 신고가 들어왔었어. 근데 윗집에 있었던 신혼부부가 좀 그땐 방음 부스 있었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예 방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채워야 되는데 2년 못 채우고 1년 정도 살고 바로 이사했죠. 청라로. 요즘 근데 오슈 자료 정리된 거 친절한 꽃바귀가 올리나? 오슈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오빠 오늘도 출석할렴. 일마가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네. 이틀 전까지 올리셨습니다. 이틀 전까지? 예. 안 하니까 일마도 지쳤나 보다. 9일째 빼고 사 올리셨어. 오늘은 먹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뭐 할지 정해서 또 가는 걸로 할게요. 오슈요? 오슈해도 좋죠. 근데 일단 풍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거의 진짜 너무 적자 수준의 그거라서 풍선 얘기를 안 했더니. 근데 풍선 얘기 하기가 싫다. 또 유도하고 또 아 매번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진짜. 돈 버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 우울하구만 오늘. 맞아요, 우울해요. 어떻게 또 만개를 채울까? 어떻게 또 방송을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갈까? 약간 억지 방송 같아서. 옆에 손도 갖기 좀 갖다 줘. 좀 안방에 있을 거다.
여러분 닥치세요. 예, 시청료 내지 않고 자꾸 질문 세례하지 마시고 아가리 닥쳐주세요. 예, 대답도 하기 귀찮아요. 시청료 좀 내세요. 말하지 마세요. 유사 시청료 분리 징수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충치아님 에드월룸 고맙습니다. 아 일단 발언권은 뜯어내겠습니다. 네네네 트릉이 고맙습니다. 100개 돈을 못 벌면 내 가치가 너무 후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돈을 좀 벌어야겠습니다. 오늘 뭔가 너무 안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추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시청료가 필요합니다. 없어요. 강태풍 같은 건 없습니다. 우울해 보이시네요.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98111님 감사합니다. 일이 안 풀려서요. 예. 오늘 뭔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예. 요즘 제가 자꾸 별풍선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알아서 터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유. 그리고 우리 먹칠이 닉 매니저가 매니저인데 그 자꾸 그 팬 그 뭐 뭐 닉 언급하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먹치라 어 첫 닉네임 어디서 많이 본 닉네임인데 많이 봤으면 어쩔 건데 닉 언급하지 마 먹치라 그런 건 하면 안 돼.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감투를 씌워준 것 같다. 사실 매니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맞지? 감투 뺄까요? 감투 빼. 어차피 제 뭐야 그 저 국토 그 행군할 때 그때 매니저 많이 필요해갖고 잠깐 줬던 건데 감투 뺏겨라. 완장 때. 니 언급하고 이거는 아니지. 방송이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제접하세요. 제접해, 제접. 아니 그때만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그거라서 원래 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000. 아이 우리 재윤짱이 118개 고마워. 감사합니다. 내일도 비 오고 내일 모레도 비 온다 그래서 아 집에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술이나 마시려고요. 요즘 술을 부쩍 많이 마시네. 술이나 마시려고요. 그냥 뭐 타죽방 애들이랑 술 먹는 거지. 타죽방 애들이랑 술 먹는 거지. 바이크 탄 애들. 애들 다 뭐 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정님 트레이너라고 아시나요, 형님? 누군지 몰라요. 마일이 고맙다. 오뚱이는 고맙습니다. 3237님 닥치세요. 네. 아까부터 개어 소리 나고 맛있게 드세요. 풍이나 쏘시고요. 예, 우리 붕붕 초콜릿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료 잊으신 분들 계십니다. 7월 된 지도 이제 10일이나 지났고 한데 뭐 어쨌건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남은 게 있다면은 뭐 공방이야 뭐 매번 어떤 주제로든 하는 거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는 공방은 의무고 그거 외에 이제 또 뭔가 남아있는 게 있다면은 버스킹을 하면 좋겠죠, 이번 달에. 예, 다른 계획들 안 짜놓고 버스킹을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킹 한번 하고 예, 말에 한번 해야죠. 7월 말에. 7월 말에 하는 걸로 하고. 아, 이거 좀 배에서 네.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아이고, 우리 너희 맹금류가 100개를 아마타 코플릭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왜 징징대는지 모르겠냐? 왜 모르겠다? 왜 징징대냐면 정말 정말 힘들어질까봐 그래요. 힘들어질까봐. 방송을 하는 보람이 전혀 없을까봐. 예. 그럴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징징거리는 거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 안 하고 컨텐츠만 하잖아요. 정말 최악의 사태가 옵니다.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는 풍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예. 그럼 붙이고. 그럴까? 담배 하나 필까? 고독하게 상배나 하나 피십시오. 우리 트렁이 너무 고맙고 깡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료 후영 퀵뷰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퀵뷰? 퀵뷰 몇 개 있을라나? 퀵뷰 한 40개 있을 거예요. 깡톡이라는 친구 좀 줘. 예. 깡톡이 받은 다른 애들 다 받고 싶어 할 텐데 자주 본 닉네임들은 안 줄게요. 지금 퀵뷰도 많이 없어요. 예. 그럼 한 개 드릴게요. 아니야, 좀 더 자주 오시라는 의미에서 일주일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시작됐습니다. 나 저기 라이터 좀 주라. 식사나 피시기? 식사하기 전에 그냥 피고 또 이따 전... 먹지 뭐. 한 10분 뒤에 먹게. 10분 뒤에요? 뭘 데운 거야? 밥이요. 여기다 놔둘까? 네. 아주 순살 닭도리탕 시켰고. 네. 방송 초반 분위기가 좀 약간 무거웠죠?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제가 제 기분 따라 가는 것 같아요, 방송이. 그래도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요. 예.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 기분이 또 형, 나도 퀵뷰 예, 닭도리탕 먹고 또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질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애들만 쏘던 나 달라져 볼게. 예, 예. 아, 우리 돌고래님 고맙습니다. 철구형 퀵뷰 좀 저 친구도 줘. 예, 하나씩 다 드리고 있어요. 아니 요즘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어제 성지합창단 했던 날도 제가 잘 했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은 그날 그날 따라서 그날 그날에 이제 뭐 아 오늘 좀 방송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제가 좀 많이 위기였어요. 왜냐면은 막 계속 눈꺼풀도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인 듯한 느낌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데 방송 켜갖고 아 피곤해요 아유 몸 여기저기 쑤셔요 아파요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도 힘 빠지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근데 뭐 어쨌건 잘 맞췄단 말이에요.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자주 이제 오는 친구들도 계속 고정적으로 와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제 고마웠어요. 예, 그러고 나서 좀 일찍 종료했는데 요즘 컨텐츠를 많이 못했던 것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그 행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오늘 기분이 좀 몸은 괜찮은데 예, 기분이 좀 무거웠어요. 항상 압박감 같은 거 막 시달리는 것 같아. 예, 좀 풀영상 채널에도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코트 죽었냐고 바이크 사고 났냐고 전혀 생방송 안 보시고 이제 풀영상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상 올라간 지도 좀 됐고 근데 내가 또 해야 그것들이 또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 올라갈 때는 그쵸? 사진 항상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랑 똑같아. 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도 사진 찍을 때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모습도 좀 예 그렇게 좀 재밌는 주제나 이런 것들로 좀 대화하는 것
또 오프닝 때 나와야 되고 또 컨텐츠 할 때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괜찮을 거예요. 좀 있으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초반에 그래서 분위기가 죽상이었습니다. 제 표정도 그렇고. 근데 방송 본 사람도 이해 못하죠. 예. 아, 이 새끼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꼴보기가 싫지? 이렇게 비호감이지? 예. 왜 웃으려고 온 방송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했지? 이것도 이렇게 안 좋은 감정 같은 것도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더 족같아지기 전에 풍선 쏘세요. 장난이고요. 예, 먹방 합시다. 예, 먹방 하고 그리고 잘 해야죠 오늘도. 예. 웃어야 돼요. 사람은. 맞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돼요. 쏘시면서 주기가 싫다 이지랄. 팬인데 사람들한테 웃음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민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살짝 소리난 목사님 같다고? 그러게요. 머리가 황정민 머리 그 잡채네. 머리스타일 바꾼다고 여자가 생기나요? 예. 그리고요 제가 여자를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잔소리를 해요. 자기랑 안 놀아주고 맨 그냥 바이크 탄 아저씨들이랑 논다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예. 아니 연락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이러면 얼굴이랑 같이 잡히죠. 오 좋은데? 예. 딱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도 딱 거기서 드셔야 돼. 앞접시 나도 드릴 거 아니면 여기서 드시면 돼. 여기다 먹지 뭐 그냥. 얼통 먹어. 아, 군살이구나. 안 드릴게요. 그 쿠팡에서 깍두기 좀 사라. 깍두기는 먹고 싶다. 김치 사는데 깍두기요? 요즘 너무 배추김치만 너무 있었고 깍두기도 좀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달 음식이랑. 깍두기. 코트야, 네가 추천해준 김치볶음밥 샀다. 예, 맛있죠? 근데 반말하세요. 풍선 단 쏘면서 반말하지 마세요. 장난이에요, 장난. 그래도 풍선은 쏘세요. 예. 네. 나 진짜 힘드니까. 예. 네. 예. 네. 이거 순살 닭볶음탕이에요. 님들아.
아, 아 좋다. 어우 굿. 밥이랑 먹기 딱 좋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래갖고 밥을 이제 완전 100% 현미로 시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식감은 조금 그런데 그래도 먹을만함.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현미가 건강에 좋대요. 그런 새끼가 낮에 햄버거 두 개 때리고 거기다 라면 때리고 거기다가 마른 오징어까지. 몸무게 재봤나요? 아니 몸무게 안 쟀어요. 그게 살 빼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라간 영상에는 110kg의 마지막 다이어트 도전기라고 써놨더라고 랄프가. 예. 억울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오래 본 팬들은 내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뭔가 그것 때문에 그 워딩 코트랑 다이어트랑 같이 묶으면 그것이 팬들한테 조금 약간 스트레스를 주고 뭔가 파블로프의 개 마냥 좀 그 발작 버튼 같은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실패했던 그런 잔재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트랑 다이어트랑은 묶으면 안 돼요. 맞죠? 응. 거부감이 생겨.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노이로제 걸려서. 맞아. 시카데스님 아가리 닥치세요. 아까부터 자꾸 그 두세 줄로 뭔가 한마디 한마디 하려고 뭔가 뼈있는 한마디 한마디 하려는 뭔가 명언춘 빙의 되신 것 같은데 한마디 할 말씀 드릴게요. 좀 닥치세요. 예. 맹근님 채팅 웃기다. 누가 발언권 줬나요? 개웃기노.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괴물이건 사람이건 다 필요 없으니까. 예. 풍이나 쏘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뭔가 조언 같은 걸 듣고 도움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닥치시라고요. 알겠죠? 새로운 사람은 유입 원하면서 왜 이런 글은 싫어하냐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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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시라고요. 그만 얘기하세요. 니마. 예? 답은 알고 있잖아요 본인도. 팬가입은 하라고. 맵다. 정답. 아 이거 좀 개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집에 전혀 없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너무 죄 없는 그 건빵분들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사카라는 저 사람? 저 사람만 닥치면 될 것 같아요. 네. 뭔 소리야? 먹을 때만이라도 편하게 먹읍시다. 요즘 보니까 계곡에서 닭백숙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계곡이 있으면은 계곡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지금 그때 이재명이었나? 재명이햄이 불법 노상 점거 철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시민분들도 그거 못하게 하는가 계곡이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네 식당에서 뭔가를 주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가게 막았었던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관할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고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막는 것 때문에 열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계곡물을 갖다 펌프로 퍼다가 이렇게 평상이 있잖아요. 평상 이렇게 써서 뭐 테이블이 좀 있으면은 거기 바닥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곡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 위에 계곡물 위에 평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장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버퍼가 있어? 네, 살짝 있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나? 지금 괜찮지? 지금 괜찮지? 네. 지금 두 번 정도 있어요. 두 번 정도. 잔 버퍼가 좀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저희 인터넷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프리카 문제일 듯? 네. 그래서. 그렇게 계곡물을 갖다가 펌프로 끌어다 올려가지고 자기네 그 야외 밥 먹는 곳에다가 이렇게 밑에 물이 깔리게 놔두고 그 위에다가 평상을 올려놓고 그렇게 장사하는 집들이 많대요. 예. 네.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요즘 그리고 그런 데가 사람이 미어 터진대요. 그냥 선풍기 바람 쐬면서 닭백숙 먹는 것보다 아예 그냥 바닥에 물이 깔려있는 그런 구조가 더 좋은 거지 사람들은. 근데 그것조차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겼냐면 카페에 있어 라페 니가 대신 찾아줘. 예. 밥 먹고 있으니까.
쉴 때 차 타고 그냥 거기나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비오니까 바이크 못 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이렇게 분수대까지 설치해가지고 근데 이게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계곡물을 끌어다가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 존나 안 듣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아라. 세금은 내고 하는 거냐? 짧게 일하고 돈 존나 땡기는 거 한번 맛봐서 못 끊는 거임. 말도 안 되는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야 정신을 차릴 듯. 근데 요즘은 자릿세 받는다는 느낌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야 들어갈 수 있고 거기 막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쯤에 한번 갔다 와보려고요. 물놀이나 해야지. 바이크도 못 타는데. 아니 뭘 혼자 가. 방 애들이랑 가야죠. 걔네들 다 차 있어서 차 얻어 타면 돼요. 이 고주파는 뭐지? 정수기예요. 조명 어? 정수기예요. 정수기야? 네. 아이고. 정수기 얼음 만들고 있어야죠. 계곡에 기집애 데리고 가야 된다고? 같이 가실 기집애 있나요 혹시 그러면? 바로 시계에 컨셉 전화 데이트 가시죠. 전화 데이트요? 예. 됐어요. 됐어요. 됐어. 재방송에 여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방송 보고 계신 기집애 분들 계신가요? 어, 계시네. 감사합니다. 아, 인원 체크만 하려고 불렀던 거예요. 다시 조용히 방송 보세요. 고맙습니다. 노래가 분다님. 채팅을 못 치면은 답답하신 부류시네. 엄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형 그 시청자분들 비율이 좀 늘었어요. 여성 비율이. 여자 비율이 좀 늘었어? 5:1입니다. 아, 4:1이네요.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 뭐라고 비율이? 5명 중에 1명은 여자라고요. 아, 내 방송 중에 5명 중에 1명 여자라고? 예. 밥 다 먹고 전화 데이트 하시죠. 아, 장난이에요, 장난. 멍게야 형. 아, 엄마 계정이야? 엄기야? 40대 비율이 9%고 50대 비율이 7.9%이기 때문에 블랙당한 사람들의 엄마 나이대는 보통 40대란 얘기네. 비교적 젊네. 그럼 블랙당한 애들은 다 20대 초중반 언저리 새끼들이란 얘기지. 그렇죠. 20대가 형 방송에 50% 차지하는 쌍놈의 새끼들. 내 방송 20대 50%야? 예. 아직은 영하구만. 그래서 풍선이 안 터지는 건가? 10대가 형이랑 나이랑 상관 있죠. 하다못해 RPG 게임 같은 경우도 30대 40대들이 많은 게임이 훨씬 더 유료 아이템 결제할 확률이 높은데. 멍청한 소리 하세요 김용환님.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20대 경제력과 30대 경제력과 40대 경제력이 틀리다는 걸 아실텐데 바보신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가로세로 연구소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이 후원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20억인가 벌었더만 1년에. 주 소비층이 50대 60대 아저씨들이라서. 아, 배불러. 고만. 아이스크림 하면 될까요? 보셨죠? 종류 엄청 많은 거. 아. 노래하는 코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쌍쌍바 같은 거 없냐? 통째로 들고 올게요. 집에 아이스크림 5만원어치 사다놨어요. 냉동실에 넣을 게 없어서.
여기는 이제 싼 건 아니고 비싼 거 밑에 있어요. 야, 저기 없어? 비비빅 같은 거? 비비빅 안 샀습니다. 아 맞나, 비비빅 메로나 같은 거 있고요. 메로나 어딨어? 메로나 숨어 있을 거예요. 제가 사줄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방금 그거 밑에 있어. 그 밑에. 저도 이제 나이 먹나봐요. 비비빅이 먹고 싶네. 맨날 집에 비비빅밖에 없어갖고. 아 엄마 아이스크림 좀 다양하게 사자. 아 맞나 비비빅. 그런데 이제는 정말 비비빅이 땡기네. 서주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메로나 맛있구만. 돼지마 맛있죠? 오늘요? 글쎄요. 왜? 네, 아이스크림 다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오늘 콘텐츠 뭐 할지 봅시다. 오늘의 명분이요? 명분은 항상 100%가 차야겠죠, 위에 있는 게이지가.